나는 사교계 데뷔를 하러 왕궁의 건국제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싫었던 나는 그들에게 묻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거물들이 나에게 말을 걸게 되고 그 뒤로 사교계에서 나에 대한 악평이 많이 누그러지게 된다. 근데 귀족밖에 참가할 수 없는 왕실 파티에 뜬금없이 아르하드가 와 있었다. 굉장히 놀랐었다. 그는 단지 나의 사교계 첫 번째 춤을 같이 추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 쓸모있는 나는 버림받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이하나 그 자체는 버림받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왕궁 내에서 텔레포트를 시전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나는 방학 동안 전부터 계획하였던 사막 무사수행을 떠나게 된다. 이때 사키 세츠스 시즈모어와 만나 블랙폭시의 음모를 깨부수는 데 협력하고 나는 바하무트 제국의 황녀 이사벨라 바하무트에게 추격을 당하다가 웬 검은 드래곤이 튀어나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나는 며칠간 그에게서 연락이 끊기자 괜스레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사막 여행에서 겪은 이 모든 과정에서 아르하드가 마시는 실력 보충제에 대한 정보와 정령술, 기척을 숨기는 법과 신 로비르슈타인의 기억 일부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아르하드는 자아를 잡아먹힐까 두려워해 극구 말렸고 나는 신 로베르슈타인의 자아까지 완벽하게 집어삼키고 나서 모든 걸 말하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나 비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말 꺼내기도 껄끄러워졌다. 아르하드의 힘을 얻더라도 인간 이하나로서의 자아를 잡아먹히진 않으리라고 투지를 불태웠지만 자신이 판데모니엄에서 그의 감정에 순간 압도당한 것처럼 아르하드의 사랑이 인간 이하나가 아닌 신 로베르슈타인을 향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자 나는 희미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그 희미한 불안감을 계속 머릿속에 밀어넣다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아르하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